확인해서 이제 중요한 거. 자, 볼 게 뭐냐면, 이제 두 가지를 봐야 돼. 1. 자, 우리가 물질을 구분을 해봤어. 물질을 구분을 해봤는데, 이거를 이제 어떻게 표현을 해야 돼? 화학의 언어잖아. 화학의 언어죠. 그러면, 우리가 물질을 어떻게 표현을 해야 돼? 이 세상의 모든 물질은 다 기본적으로 뭘로 구성되어 있어? 원자. 그렇지. 원자. 원소들로 구성이 되어 있단 말이야. 다양한 원소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지구상에 원소의 종류는 무궁무진하죠? 네. 아, 그래? 아니요. 아니지. 원소의 종류는 한정적이야. 네. 근데 얘들이 만들어서 만드는 게 아니라, 서로 결합해가지고 만들어내는 물질이 다양한 거지. 그래서, 그거를 우리는 뭘로 표현하느냐? 화학식으로 표현을 하죠. 화학식. 자, 화학식을 보면 우리는 뭘 알 수 있냐? 예를 들어 우리가 물을 표시를 해야 돼. 물은 뭘로 표시합니까? 물은 뭘로 표시해? H2. 그렇지. H2O로 표시를 합니다. H2O로 표시한다라는 건 뭐야? 이 물이 뭘로 이루어져 있다? 수소와 산소라고 하는 두 가지의 원소로 이루어져 있고, 그 비율이 몇 대 몇이다? 2대 1로 이루어져 있다 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지. 네. 그래서 뭘로 나타냈어? 화학식으로 나타냈다. 이 물질을 이루는 원소의 종류와 개수를 알 수가 있는 거지. 또 하나 NaCl이라고 하면은 지금 이거는 뭘 나타내고 있는 거야? 나트륨과 염소가 1대1로 결합을 했는데, 1대1로 결합했는데 그게 만들어진 게 이런 물질이다 라는 걸 나타내고 있죠. 그래서 화학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 화학식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화학식을 표현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분자 구조를 나타내는 물질, 물 같은 경우는 분자 구조가 가능하잖아. 이렇게 만들어진 이 식을 뭐라 그래? 이 식을 뭐라고 해? 분자식이라고 불러요. 분자식이라고. 분자식이라는 건 뭐냐? 한 분자를 이루는 거. 한 분자를 이루는 뭐? 원소의 종류와 개수비. 이걸 표시한 게 분자식이지. 근데 NaCl은 분자라고 했어? 분자가 아니라고 했어? 아니라고. 아니야. 그럼 이건 대충 뭘? 분자식일까? 이건 분자식일까요? 아니요. 아니요. 그럼 뭐라고 그럴까?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실험식이라고. 실험식은 뭐냐? 이 물질을 이루는 원소의 종류와 함께 뭘 나타내냐? 정수비. 원소의 종류와 정수비야. 그러니까 몇 대 몇을 결합해 있다. 1대 1로 결합해 있다. 분자는 아니지만 이 물질을 구성하는 나트륨과 염소가 1대 1로 결합해 있습니다. 라는 얘기지. 그쵸? 네. 자, 그러면 이런 거. C6, H12, O6. 이건 뭐예요? 그 포도다. 포도다. 그럼 이거를 어떻게 하냐? 간단한 정수비로 나타내면 뭘로 나타낼 수 있겠어? CH2O. 그러면 이건 뭐야? 포도당의 실험식이 되겠지. 오, 똑똑하네.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지. 근데 물질 중엔 또 어떤 게 있지? 이제 좀 내가 좀 신비로운 물질을 하나 보여줄게. 얘 보면 이제 원소의 종류는 알 수 있어. 그러니까 같은 원소끼리 좀 묶여있지. 같은 원소끼리 개수를 좀 묶어서 좀 표시를 했잖아. 근데 어떤 물질 중엔 이런 것도 있어. 뭘까? 이 물질을 분자식으로 표현하자면 뭘로 표시할 수 있냐? C2H4O2로 표시할 수 있어. 이렇게 쓴 거랑, 이렇게 쓴 거랑 무슨 차이일까? 무슨 차이가 있을까? 그냥 생각나는 거랑 얘기해. 어? 그렇지, 결합 순서. 아주 좋아. 좋은 접근이에요. 결합 순서. 즉, 뭘 얘기하는 거야?
얘를 보면 뭘 알 수 있냐면 이 물질의 성질을 알 수가 있어. 뭘 보고 그럼 그 성질을 아느냐? 여기 있는 요거 COH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요 COH 본 적 있나? 아미노산의 구조 배웠을 텐데. 네. 배웠지? 거기 보면 요거 있어. 카복시기라고 하는 작용기라고 하는 건데. 작용기. 요게 뭐야? 성질. 무슨 성질을 하느냐? 요거 꼬랑 달력돼 있으면 산성이다 라는 거지. 카복시가 있으면 산성입니다. 그럼 이렇게 쓰인 식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이거를 성질을 보여준다고 해서 시성식이라고 불러요. 분자의 성질을 나타납니다. 뭘 이용해서? 작용기라는 걸 이용해서. 작용기라는 걸 이용해서. 요것만 있는 게 아니라 또 C2H5OH 이거는 무슨 물질일까 그러면? 얘는 뭐냐면 에탄올이야. 에탄올. 에탄올이 뭐야? 에탄올도 물 타면 뭐 돼요? 에탄올에 물을 타면 뭐가 돼? 우리 신영이가 20살 넘으면 마시게 돼. 세주 술. 에탄올. 여기 보면 여기도 OH가 붙어있어. OH라고 하는 꼬리가 붙어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거는 이제 뭐 수산화기 혹은 뭐 히드록시기 뭐 이렇게 부르는데 알콜기 뭐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요 꼬랑지가 있으면 알콜 성분이다 라는 거야. 알콜 성분이다. 물론 이 OH를 보고 저거 염기성 물질 아닌가요 할 수도 있는데 그건 아니야. 염기성 물질은 아니고 여기 있으면 꼬랑지가 붙어있으니까 중성인데 이런 알코올 성분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지. 그러니까 시성식을 보면 작용기를 통해서 분자의 성질을 알 수가 있다. 근데 이것만 보고도 애매한 게 있어. 분자식이 똑같은데 성질이 다른 물질들이 굉장히 많거든. 그래서 이제 시성식이 중요한 건데 그러고 나서도 이게 판단을 하기가 애매한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나타내느냐. 아까 봤던 아세트산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던가. 이게 아세트산이에요. 혹은 뭐 다른 물질. 예를 들어 아미노산을 표현을 한다라고 했을 때 아미노산 어떻게 표현해?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 그럼 이건 뭘 알 수 있어? 분자의 구조를 알 수 있지. 분자의 구조를 알 수 있다. 뭐야? 구조식이라고 불러요. 분자의 구조를 나타낸다. 여기서 이 선이 의미하는 건 뭐야? 여기 선이 의미하는 건 뭐야? 이 선들. 이 선들이 의미하는 건 뭐지? 결합. 그렇지, 결합. 전자산으로 결합해 있다. 라는 걸 의미하죠. 공유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나타낸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화학식을 나타낼 수 있다. 알겠나요? 네. 이게 이제 화학식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알아야 될 거. 원자들은 질량이 있을까 없을까? 원자들은 질량이 있을까 없을까? 질량이 있겠지. 그걸 뭘 보면 알 수 있어? 우리 몸뚱아리가 질량이 있잖아. 우리 몸뚱아리는 원자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우리 몸에 질량이 있다는 건 원자들도 질량이 있다는 거지. 근데 그 질량이 커, 작아? 작아. 얼마나 작을까? 다음 이제 화학식량이라는 개념을 갈 텐데 화학식량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화학식량에 대해서 먼저 이제 배울 건 원자량인데 원자량이라는 건 뭘 나타내? 탄소 하나의 실제 질량이 얼마냐면 탄소의 실제 질량은 1.99 곱하기 10에 -23제곱 그램. 상상이 갑니까? -23제곱 0.00000001이 된다는 거야. 굉장히 작죠. 수소 하나의 질량이 얼마야? 1.67 곱하기 10에 -24제곱 그램. 너무 작잖아.
알 수 있어 없어? 비교가 너무 힘들어. 그래서 뭘 힘드냐? 뭔가 기준을 잡은 거야. 기준. 기준. 기준을 잡았어. 기준. 기준을 잡았습니다. 그 기준이 뭐냐? 뭔가 딱 놔두고 얘를 일로 잡고 나머지 쫙 정렬. 뭐 이렇게 한 거지. 우리가 이제 비열 같은 거, 우리 섭씨 온도 같은 경우도, 섭씨 온도, 온도 재는 단위잖아. 섭씨 온도는 누가 기준이야? 물이 기준이야. 물. 물은 몇 도에 끓어? 100도. 몇 도에서 얼어? 0도. 그렇지. 물에 어느 정도 끓는 점을 그 사이를 100분, 100으로 나눴어. 100조각으로 나누고 보니까 그게 이제 섭씨 온도가 된 거야. 그 물을 기준 잡은 게 섭씨 온도야. 그렇듯이 기준을 잡아가지고 쫙 정렬을 한 거지. 그럼 누구를 기준으로 잡으면 좋을까? 누가 기준이 되면 좋겠어? 알고 있는 원소 중에 만만한 원소 누구 있어요? 탄소. 탄소가 만만해요? 네. 왜 탄소가 만만해? 그냥 말해. 아 그래? 그래. 그냥 말해 본 거야 정말? 네. 맞아요. 탄소를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왜 탄소가 기준이 되었느냐? 그건 바로 이 탄소의 결합성 때문에 그런데 얘는 그 체액화학 유전자가 몇 개 있어? 아 그거 모르나? 결합 그 체액화학 유전자가 네 개 있다. 원자과 전자 네 개라고 보통 얘기해요. 결합성은 최대 네 개까지 만들 수 있어. 다양한 결합을 이룰 수가 있으니까 이 탄소라고 하는 게 웬만한 물질에 다 들어 있어. 그래서 이 탄소를 기준으로 잡습니다. 탄소를 얼마나 잡아? 그 전에 탄소는 원자번호 몇 번? 6번이에요. 6번 질량수는 보통 12로 잡아. 왜냐면 양성자 6개, 중성자 6개 이렇게 있거든. 이렇게 잡고 요 탄소를 기준으로 잡았는데 이 탄소를 기준을 얼마로 잡았느냐? 12로 한번 잡아봤습니다. 탄소를 12로 잡았더니 재미난 일이 일어나. 재미난 일이 일어나. 탄소 하나랑 저울이 한번 재본 거지. 양팔 저울에 위접시 저울에 한번 재봤더니 탄소가 한 개 있으면 수소가 몇 개 올라가면 딱 맞느냐? 12개가 올라가면 딱 맞더라는 거지. 탄소가 4개가 있으면 탄소가 4개 있으면 산소가 몇 개 오면 딱 맞느냐? 3개 오면 딱 맞더라는 거지.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계산해보니까 딱 맞더라 라는 거. 맞나? 48 6, 38 맞구나. 이렇게 딱 맞아떨어지더라는 거지. 그래서 기준을 탄소로 잡고 세워봤더니 기준을 탄소로 잡고 세워봤더니 어떻게 되었느냐? 수소는 뭐 1, 탄소는 아까 12로 잡았죠. 그 다음에 질소는 14, 산소는 16 이런 식으로 잡히더라라는 거지. 이런 식으로 정리가 돼버린 거야. 그래서 원자량이라는 것만 누구를 기준으로? 탄소를 기준으로. 원자들은 무슨 질량? 상대적 질량이다. 원자들은 상대적 질량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위가 있어 없어? 단위는 없어요. 그냥 숫자로만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거지. 원자들의 상대적 질량이기 때문에 단위는 없어. 그러면 이 원자량을 이용해서 우리는 그 다음 뭘 구할 수 있느냐? 원자들이 결합하면 뭐가 돼? 다양한 화합물을 만들겠지. 그러면 이 원자량을 알기 때문에 다른 걸 알 수가 있는 거야. 수소의 원자량이 1이고 산소의 원자량이 16이니까 그러면 물의 분자량은 얼마가 될까? 물의 분자량은 얼마가 되겠어? 18이 되겠지. 탄소의 원자량이 12고 산소의 원자량이 16이니까 그러면 얘네들이 합쳐진 CO2는 분자량이 얼마가 되겠어? 44. 그렇지. 44가 되더라. 간단하죠? 네. 매우 쉬운 거야. 대신 단위는 지금 없습니다. 단위는 없는 거예요. 이렇게 볼 수가 있겠다라는 거지. 자, 간단하죠? 그냥 덧셈 뺄셈만 잘 해주면 돼. 그러면 다음에 물질들의 분자량을 한번 구해봅시다. 화학식량을 한번 구해보는 거야. 이제 분자로 표현되는 놈들은 분자량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안 되면 실험식으로 표시할 거 아니야. 그럼 실험식 량이 되겠지.
그래서 분자량과 실험식량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자 그럼 CH4 얼마야? 그 16이요. 그렇지, 16. NH3는 질소를 지금 안 적어놨죠? 여기다가 지우고 질소를 한번 적어줄게요. 질소를 적어줄게요. 다시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자, 수소는 1. 질소가 아니라 탄소부터. 탄소는 12. 질소는 14. 산소는 16. 이라고 한다면, 그럼 NH3는 얼마겠어? 17. 그렇지, 17. H2O는? 18이에요. 18. CO2? 그 44. 44.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좀 큰 걸로 해볼까? 계산하나 정신없죠? 같이 해줄까? 탄소 6개면 얼마야? 160. 더 계산. 계산했어? 얼마나? 160이요. 아이고. 180이. 180. 아깝다. 얘? 72. 네. 얘? 12. 얘는? 96. 그렇지. 96. 하면? 180이죠? 그래. 계산하기 힘들죠? 네. 그래서 외우는 거야. 그래서 외우는 거야. 나중에 몇 번 하다 보면 저절로 딱딱딱딱 나와요. 몇 번 해보면 금방 익힐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아, 나 이걸 무조건 외워야겠어. 라고 그렇게 너무 노력을 할 필요는 없어. 그렇다고, 아, 난 저 안 해도 되니까, 패스, 패스, 패스 하다 보면 언젠가는 피곤수가 있으니까, 적당히 합이 봐서 외우세요. 네. 맞죠? 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표시를 할 수가 있고. 됐는데, 분자들은 이렇게 표시가 되지만, 이건 이제 분자량이라고 하죠, 분자량. 분자 구조를 가야 되는데,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자, 근데 분자로 안 되는 애들 있잖아. 예를 들어, NaCl 같은 거. 이거는 어떻게 나타내냐? 이거는 이제 뭐라 그래? 실험식량이라고 하지. 실험식량인데, 요게 얼마인가 봤더니, 나트륨이 얼마냐? 23이야. Cl은 얼마냐? 35.5야. 이렇게 돼. 그럼 얼마겠어? 50. 58.5가 되겠지.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야. 자, CaCO3가 있는데, C는 얼마냐? 40이야. 탄소는 얼마냐? 12야. O는 얼마냐? 16이야. 다 합하면 얼마 나와? 16이 3개 있으니까? 48. 48. 얼마 나와? 100 나와.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거지. 실험식 량이죠. 분자구조가 아니니까. 실험식 량을 할 수가 있는데. 근데 보면은 뭐 이상한 게 하나 있어. 왜 얘는 35.5야? 왜 35.5일까? 왜 35.5죠? 왜일까? 점오가 나오는 게 뭔가 이상하지 않나? 아까 탄소 같은 건 질량수가 10이라서 이렇게 나와. 질량수가 어떻게 그래? 양성냇수 더하기 중성냇수잖아. 네. 근데 점오라는 게 있어? 양성자가 절반만 있을까 이렇게? 중성자가 절반만 있을까? 그건 아니야. 그럼 이 점오는 의미한 게 뭐냐? 요거는 뭐냐면 우리가 외우고 있는 이 원자량들은 정확히 얘기하면 뭐냐면 평균 원자량. 평균 원자량. 뭐라고? 평균 원자량. 그 평균이라는 말은 어디다 써? 깊은 놈도 있고 필요한 놈도 있고 중간 놈도 있고 한데 얘네들 다 더해가지고 평균값을 때리는 거잖아. 그 얘기는 뭐야? CL이 질량수가 여러 개 존재한다는 거지. 왜 질량수가 여러 개 존재해? 뭐 때문에? 마치 이런 거지. 마치 이런 거지. 자, 지우고 다시 한번 써볼게요. 지우고 해보자면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 이 사람들 배우긴 배웠을 거야. 똑같이 수소가 세 개가 있어. 수소가 세 개가 있어. 근데 세 개라는 얘기는 다 양성녀수가 하나라서 수소라는 얘기죠. 근데 어떤 건 질량수가 1이야, 어떤 건 2야, 어떤 건 3이야. 무슨 차이야? 왜 질량수가 달라? 뭐였죠? 끌어내봐. 이거
이거는 끌어낸 게 중요해. 이용결합은 아니야. 자, 힌트를 하나 줄게요. 원자를 구성하는 건 뭐와 뭘로 돼 있어? 원자 핵과 전자가 있죠. 원자 핵은 또 뭐와 뭘로 구성돼? 양성자. 자, 전자가 있고 그 다음에 양성자와 중성자가 있잖아. 자, 뒤에가 또 하겠지만, 자, 전하량은 어떻게 돼? 전하량, 상대적인 전하량, 얘가 마이너스 1이면 얘는 플러스 1이죠. 얘는 전하량 없잖아, 그치? 상대적인 질량은 어떻게 돼? 전자는 거의 0이 안, 거의 없어요. 2,000개 모여야 양성자 하나랑 똑같아. 양성자가 1이면 중성자 얼마? 똑같이 1이잖아. 둘이 똑같으니까. 그러면 질량에 영향을 주는 건 원자 핵인데 양성자 중성자가 똑같지. 그러면 지금 질량수가 다르는 건데? 전자. 봐봐. 안 돼? 질량수가 다른 이유는 뭐 때문이야? 아... 전자는 질량이 없다니까. 자, 원자 번호가 1번이라는 얘기, 양성자가 3개다 1개라는 얘기잖아. 네. 그러면 얘는 중성자가 없고 중성자 1개 있고 2개 있다는 얘기지. 이런 관계를 보이는 거라고 합니까? 이 관계를. 같은 원자인데 질량이 달라. 네 글자. 뭐뭐 원소. 동위원소. 그렇지! 동위원소. 동위원소다 라고 하는 거지. 동위원소. 완벽해, 완벽해. 동위원소. 좋아요. 동위원소라고 해. 그럼, 뭘 고려해주는 거야, 이 원자를 구할 때? 평균이니까. 이 동위원소의 값도 고려를 해주는 거지. 뭘로 고려해주냐? 비율로 고려해주는 거야. 뭐가 제일 많아? 얘가 거의 다 차지해. 그래서 수소는 거의 1에 수렴하는 거야. 정확히 얼마냐? 1.0079야. 1.0079. 탄소는 정확히 얼마냐? 12.011이야. 산소는 15.993 혹은 뭐 16.013인가 뭐 그래. 이렇게 된단 말이야. 정확히 이제 알고 싶으면 요 맨 뒤에 보면은 주기율 표인데 있지. 거기 보면 오른쪽 위에 원자량, 평균 원자량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평균 원자량을 구합니다. 그럼 평균 원자량은 어떻게 구할 거냐? 100분의. 예를 들어서 이 수소가 1자리가 몇 개 있느냐? 99.9% 있습니다. 2자리가 얼마 있느냐? 0.01% 있습니다. 3자리가 얼마 있느냐? 0.0001% 0.05 있습니다. 다 더한 100이잖아. 다 더한 100이 아니지. 미안해. 5. 여기 5 해야 되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얼마? 2이 나오는 거지. 이렇게 평균 원자량을 구해주는 거예요. 알겠어? 이렇게 구해준다. 그러니까 아까 염소가 35.5인 이유는 뭐냐? 35자리가 75% 있고요. 37자리가 나머지 25% 차지하고 있어. 그래서 35.5가 나오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 동위원소의 비율까지 고려해서 만들어지는 분자들의 분자량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거기까지 계산을 해보는 문제가 이제 나올 거야. 알겠어? 네. 자, 어렵습니까? 쉬운 줄 알았는데 애매하게 하나 껴있지. 응? 쉬울 줄 알았는데. 그래도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아. 여기까지는 할만해. 뒤에 뭐가 나오냐면 몰이라는 게 나와. 몰이 나오면 약간 좀 애매할 수도 있어. 근데 그 전까지는 그렇게 계산이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만 더 볼게요. 마지막으로 볼 건 뭐냐? 그러면 어떠한 물질 속에 어떤 원소가 대체 얼마나 들어있냐? 원소가 얼마나 들어있고, 그러면 이 물질 속에 있는 원소의 비율을 고려를 했을 때 대체 이 물질의 실험식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걸 구해볼 거예요. 말로만 들어도 복잡한가? 참고할 곳은 어디냐면 한 페이지 넘겨보세요.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이제 참고할 게, 오른쪽 페이지에 보면 탐구 자료창이 있을 거야. 탐구 자료창이 있어요. 이제 거기를 보도록 할게요. 아, 뭐 이거 원소 어떻게 확인하는지 알지? 중학교 때 배웠으니까. 원소 확인 방법 두 가지 있잖아. 불꽃 반응, 그 다음에 스펙트럼 분석. 어떻게 배웠죠? 네. 어떻게 하는지 알지? 불꽃 반응은 뭐야? 태우면 돼. 갖가지 불꽃 색이 나오잖아. 불꽃 색은 그냥 외우시면 빨리 놀아볼까? 외우세요. 빨, 아, 모르는구나. 빨간색 리튬, 리튬은 빨간색. 그 다음에 노란색 나트륨, 나트륨은 노란색. 칼륨은 보라색. 빨리 놀아볼까? 이렇게 외우세요. 네. 알겠죠? 그 다음에 뭐 칼슘은 주황색, 뭐 바륨은 황록색,
뭐 구리는 청록색, 스트론튬은 빨간색, 알아서 외우시고요. 어려운 거 아니니까. 교양이잖아요. 이런 건 패스 패스. 교양이야 교양. 쉽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아니야? 내가 너무 당신을 믿습니까? 우리 신영이 너무 믿는 건가요?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야. 이거는 시험에 안 나와.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크게 걱정은 안 해. 알겠지? 뭔 얘기가 일어나냐? 아, 그다음 선스펙트럼은 일종의 원소의 지문과 같다. 그래서 원소마다 스펙트럼은 다 다르다. 똑같은 원소끼리는 스펙트럼이 같기 때문에 원소를 분석해서 알 수가 있더라 라는 건 알죠? 물리를 배웠으니까 알 거라 생각해. 물리 때 나오잖아. 분광기 쫙 그래서 분석 나오죠? 그러면 이제 해야 될 건 뭐냐, 이제 마지막 그림을 하나 그려볼 텐데. 그림 하나 그려도 지금 거의 보면 탐구자료창에 그림이 두 개가 나와있어. 탐구자료창이랑 그 위에 보면 그림이 나와있어. 그림이 나와있지? 요게 의미하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게. 그러면 요런 그림이 나와있어. 자, 요 실험 도구는, 요 실험 도구는 앞으로 고의고상 파악할 거잖아. 뻥 안 치고 요거 200번, 300번 봅니다. 이 그림 200에서 300번 정도 만나게 될 거야. 이 그림 모의고사 때도 보고요, 학교 내신 볼 때도 보고요, 수능까지 나올 거야. 이건데 안 나올 수도 물론이고 겸이 심정밖에 안 되는데 안 될 수도 있겠지. 하지만 나올 것 같아. 나올 것 같아.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고 풀어봅시다. 이 문제의 의미를 먼저 한번 살펴보는 거야. 자, 보면은 통이 너무 작다. 보면은 여기 통이 3개일 때도 있고 4개일 때도 있어. 여기 이제 4개일 때는 앞에 이제 뭐가 들어가냐면 여기 CA, CL 추가 들어가. CA, CL 추가 뭐예요? 염화칼슘. 그렇지, 염화칼슘이 들어갑니다. 두 번째 그릇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여기 이제 보면은 백금 접시가 들어가. 백금 접시. 백금 접시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뭘 넣느냐? 시료와 함께. 시료와 함께 넣어주는 게 하나 더 있어. 뭘 넣어주냐? CuO나 Cu2O를 보통 넣어주죠. 이게 뭐야? CuO, Cu2O. 산화구리. 산화구리. 산화구리 2. 이런 거잖아? 그럼 이건 대체 왜 넣어주는 걸까? 라는 거고. 그 다음에 첫 번째 통 보면은 첫 번째 통에는 뭐가 들어가냐? 여기도 CA, Cl2가 들어가. 이게 들어가고요. 그 다음 두 번째 통에는 보통 이제 수산화트륨을 넣기도 하고 수산화칼륨을 넣기도 하는데 나는 수산화트륨을 넣겠어. 산화트륨이 더 좋아. 이렇게 이런 통이 있어. 그리고 보통 이쪽으로는 뭐가 들어갑니까? 이제 공기가 들어갑니다. 공기. 공기 혹은 요게 빠질 경우에는 건조한 O2라고 해서 화살표가 돼 있을 거야. 그림 보면 세 개짜리는 보통 그렇게 나왔어요. 그렇지? 네. 자, 그러면 요거의 의미를 살펴봅시다. 자, 먼저 여기 시료는 뭐 하는 거냐면 얘는 연소하는 물질. 연소시키는 물질. 태우는 재료입니다. 태우는 재료. 그럼 태우려면 뭐가 필요해? 연소의 조건. 발화점, 탈물건, 산소. 그러면 여기 이제 뭐가 들어가겠어? 산소. 일로 이제 산소가 들어가는 거지. 근데 산소가 들어갈 때 그럼 여기 CA, Cl2는 왜 껴있느냐? 얘는 뭘 해주느냐? 공기 중에 있는 수증기를 제거해줍니다. CA, Cl2는 무슨 역할을 한다? 수증기를 흡수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야? 제습제야. 제습제. 그래서 수분을 흡수해주면, 왜 수분을 흡수해줘야 되냐면 요 뒤에 보면 CA, Cl2가 있지. 왜 그렇게 돼? 우리 보통 연소 반응시키면 발생하는 생성물이 뭐야? 완전 연소시켰을 때 생성물이 뭐야? 아까 탄화수소 태워봤잖아. 네. 뭐 나와? 이산화탄. 그렇지. 물과 이산화탄 나오잖아. 여기서 이제 물이 흡수가 되겠지. 요거 있는 이유는 딱 봐도 이산화탄소 흡수하겠네. 그런 거야. 그러면 대체 이건 태우는 거. 그럼 백금 접시는 뭔 필요냐? 얘는 뭘 안 해? 반응을 안 해. 백금 접시 넣었는데 얘가 산소랑 결합하거나 해버리면 안 될 거야. 얘가 타버리면 안 되겠지. 얘는 반응하지 않아. 반응을 안 해. 불에 타지도 않고 여기는 CO랑 반응도 하지 않아. 그래서 백금 접시를 넣어주는 거야. 알겠네. 그리고 나서 그러면 여기 있는 이 두 놈은 대체 역할이 뭐냐? 얘네 둘은 열을 가했을 때 열분해가 일어나. 열분해 되면은 뭐가 나올까?
분해된 뭐 나오겠어? 구리랑 산소. 그렇지. 산소 왜 필요해? 완전 연소를 위해 필요한 거야. 만약에 완전 연소가 안 되면 뭐가 발생해? 그름이나 일산화탄소가 발생을 하는 거지. 온전히 이산화탄소만 뽑아내야 되거든. 실험의 결과를 위해서. 따라서 얘는 산소를 공급해줘. 산소를 원활히 공급해주기 위해서 여기 붙어있는 O가 필요한 거죠. 자, 이렇게 실험했을 때 연소를 시켰어요. 그러면 일로 뭐가 나와? 연소의 생성물인 물과 이산화탄소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첫 번째로 뭐가 걸렸죠? H2O를 흡수한다. 여기는 뭘 흡수해? CO2를 흡수하게 됩니다. 근데 말이지. 왜 이렇게 굳이 얘가 앞에 있고 얘가 뒤에 있어야 될까? 얘를 앞으로 보내도 실험의 결과 이상 없지 않을까? 그럴 것 같지? 네. 이유가 있겠지, 이렇게 해둔 이유가. NaOH는 무슨 성질이 있느냐? 중3때 기억이 날라진지는 모르겠지만, 조회성이라는 성질이 있어요. 들어본 적 있나요? 조회성? 기억이 안 나. 기억이 안 나죠. 얘는 뭐냐면, 수증기랑 물 분자가 결합해가지고 분해가 돼요. 그럼 얘를 앞으로 끌어내버리면 무슨 일이 발생할까? 얘가 CO2도 흡수한 데다가 물까지 흡수해버리겠지. 그럼 실험 결과가 달라진단 말이에요. 왜 그러면 이거 흡수하는 게 중요하냐? 자, 봐봐. 물을 흡수하면 여기 질량이 어떻게 될까? 물을 흡수한 만큼 질량이 증가하겠지. 물을 흡수하니까. 질량이 증가할 거 아니야. 그럼 이 물이 흡수가 되면은 뭘 알 수가 있냐? 뭘 알게 돼? 여기 있는 H의 질량을 알기 위해서 필요한 거야. 여기 흡수된 물의 양을 가지고 H의 질량을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CO2입니다. CO2는 그러면 뭘 알 수 있겠어요, 여기서? 솔직히 산소는 별로 의미가 없어. 뭘 알기 위해서? 탄소. 그렇지. 탄소의 질량을 알기 위해서 필요한 거죠. 이런 실험이다. 이런 실험이에요. 자, 책에 나와 있는 걸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자, 보니까 지금 여기 탐구 자료창에는 뭘 넣어줬느냐? 이 시료가 뭐야? 포도당이죠. 포도당을 얼마를 넣어줬느냐? 180mg을 넣어줬어. 180mg을 넣어줬습니다. 그러고 나서 봤더니, 물은 얼마 생성됐고, 물의 생성량이 얼마야? 여기서 물의 생성량 얼마? 이게 보니까 108mg 생성이 됐고요. 그 다음 이산화탄소 264. 이산화탄소는 264mg이 생성이 되었다. 막간을 이용해 하나 물어보자. 그럼 여기서 반응한 O2의 질량 반응한 산소의 질량은 얼마일까? 얼마일까요? 108. 얼마일까? 어떻게 하면 돼? 요거 두 개 더해서 이거 빼면 되잖아. 뭐 때문에? 질량? 보존법칙 때문에. 알죠? 여긴 반응, 생성물이잖아. 그러니까 이게, 화학식을 몰라서 그런 거니까 화학식 하나 써줄게요. 화학방식을. 자, 포도당은 C6, H12, O6이잖아? 얘랑 뭐랑 반응하냐? 6, 5, 2와 반응합니다. 6, 5, 2. 그래가지고 뭘 만드느냐? 6개의 CO2와 6개의 물을 만들어내요. 그럼 이제 반응물의 총 질량, 생성물의 총 질량은 어때? 같잖아. 같으니까 그러면 여기서 이제 산소가 얼마 나와? 264에 108 넣으면 얼마 나와요? 300? 360? 372? 372에서 180 빼면? 108, 어? 아니, 108이 아니구나. 얼마냐? 372에서? 192. 아, 192 나오나요? 192mg. 그 정도 나오겠네. 됐지? 이렇게 해주고. 자,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근데 실제로 이제 구할 걸 해봐야죠. 물이 108mg 증가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포함된 수소의 질량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겠어? 여기에 포함된 수소의 질량을 알려면 식을 어떻게 세워야 할까? 수소의 질량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수소의 질량을 알려면 요
물 안에서 수소가 차지하는 게 얼마인 줄 알아야겠지. 네. 그럼 물의 분자량은 얼마야? 물의 분자량은 얼마야? 까먹었구나? 다시 또 써줄게. 괜찮아. 수소는 1. 여기는 이제 필요한 거만 쓸게요. 탄소는 12. 탄소는 16이야. 여기 세 개만 쓸게. 어차피 질소는 없으니까. 그럼 얼마야? 물의 분자량. 18이요. 그렇지, 18. 18 중에서 수소가 차지한 건 얼마야? 2요. 2지. 그럼 전체 얼마? 108mg 속에서는 수소가 얼마를 차지할 거냐? 라는 거지. 뭐 얼마 차지해? 12요. 그렇지, 12mg입니다. 알 수 있죠? 나 탄소의 질량. 탄소의 질량 어떻게 알아? 탄소의 이산탄소의 분자량 보면 되겠지. 분자량 얼마입니까? 분자량 44. 그렇지, 44인데 그중에 탄소가 차지한 게 얼마야? 12. 그렇죠, 12죠, 12. 근데 총 몇 그램? 264mg. 44니까 64, 24, 6이니까 얼마야 그러면? 72mg이겠네. 그쵸? 네. 그러면 아까 포도당 전체 얼마였어? 180mg 중에서 포도당 180mg 있어요. 자, C와 H와 O로 이루어진 포도당에서 C는 지금 얼마야? 72mg이었고 수소는 얼마고? 12mg이고 산소는 지금 얼마 있어 그러면? 더하면 84잖아. 네. 180에서 84 빼면 얼마나? 96이요. 그렇지, 96이다. 그러니까 요런 비율이다라는 거지.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화학식을 알고 있지만 모르더라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 모르더라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어떻게 아느냐? 비율을 보는 거야. 자, C 대 H 대 O의 원자량 비는 원래 얼마야? 원자량 비. 원자량 비요. 12대 1 대 16이죠. 네. 원자량 비가 이렇게 되잖아. 근데 지금 몇 대 몇 대 몇이야? 72대 12대 96이잖아. 그러니까 지금 72대 여기는 12대 96이라는 얘기야. 그러면 탄소가 몇 개 있다는 얘기야? 12가 몇 개 있으면 72가 돼요? 6개. 6개 있고 그 다음에 수소는 몇 개 있어야 돼? 12개. 12개 있고 산소는 몇 개 있어야 돼? 6개. 6개 있어야 돼. 따라서 탄소 대 수소 대 산소의 비율이 얼마다? 1 대 2 대 1이다 라는 거지. 그럼 뭘 구할 수 있어? 실험식을 구할 수 있다는 거지. CH2O다 라는 거고 여기서는 질량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분자 10까지 뽑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6대 11의 6, C6, H12, O6이라고 요 10까지 뽑아낼 수가 있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그림의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실제가 돼요. 탄화수 연소반 이 C6X를 연소시키는 요 반응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식이 나온다. 그럼 앞으로 이제 써먹는 식이 하나가 있어. 그 식을 하나 써주도록 할게요. 이제 이 식은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반드시 외워야 되는 식이야. 아까도 외워야 되는 식이 있다고 했죠. 이 식도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무슨 식이냐? 자, C, M, H, N 플러스 M 플러스 4분의 N O2 그 다음에 MCO2 플러스 2분의 N H2O 이 식이야. 이 식은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이 식은 화학이라는 과목이 사라지지 않는 한 꼭 외워야 되는 식이에요. 화학에서 꼭 필요한 식입니다. 일단 필요한 식이 한 7, 8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예요. 외우세요. 그럼 이 식이 의미한 게 뭐냐? 설명을 해줄게. 이게 이제 우리가 화학반식 쓸 때 계수를 보통 맞추잖아. 이게 이제 계수 맞추는 방법인데 계수를 어떻게 맞추느냐?
예를 들어 이런 거야. 일단 지우고 쓸게. 지우고 써봅시다. 써보자면 예를 들어 뭐 프로페인이라는 물질이 있어. 프로페인 탄소죠. 얘를 연소시킬 거야. O2를 일정량 연소시켜가지고 연소시켜서 CO2와 H2O가 발생을 해요. 이걸 계수를 어떻게 맞출 거냐라는 거지. 계수 어떻게 맞춰? 저대로 넣으면 돼. L이 얼마야? 그 3이요? 3이지. 여기 3이고 여기 2분의 1 들어가잖아. 8이니까 얼마야? 4. 4. 난 여기가 얼마야? M 플러스 3분의 1이죠. 네. 얼마 들어가? 5요. 5. 그럼 끝나. 진짜로 만나보자. C 몇 개 있어? 3개. 3개. H 몇 개? 18개. 18개. O는 몇 개 있어? 10개. 10개 있죠. 여기는 C 몇 개? 3개. 3개. H 몇 개? 8개. 8개. O는? 10개. 10개. 맞네. 그래서 외우라고 하는 거네. 앞으로 아까 계산한 그 포도당 연소시키는 식이 있잖아. 요게 이제 질량비와 동일해가지고 질량비와 함께 쫙 끌어낼 수 있는 그런 식이에요. 그냥 편하게 계산할 수 있는 식이에요. 그래서 외우시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하시면 일단 오늘 소비된 내용은 다 정리가 되는 거예요. 오늘 좀 피곤해 보여서 조금 일찍 끝냈는데 야, 괜찮습니까? 네. 잘 들을 수 있겠어요 이제? 내일 아마 새로운 친구가 올 수도 있을 것 같아. 아까 전화가 왔는데